자전거도 공짜로 빌려준대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시내 나갔다 오면 된다. 건강? 아, 이거네요. 이거요, 이거. 여기네요. 네, 키만. 키만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미토리 방입니다. 여보세요. 월드 화이팅에 간다. 네, 뭐 딴 거 없고요. 네. 아침은 6시 반에서부터 10시까지 조식 포함입니다. 호텔 조식. 조식도 졸라 잘 나온다고. 냉장고도 있네요. 밑에 냉장고도 있네요. 거의 뭐 그냥 원래 호텔 방 그 다락방을 그냥 이렇게 좀 해서 한 것 같아요. 컴퓨터를 놨던 것 같은데 뭐 세상 엄청 좋다니까. 수영장 있는데 왔으니까 수영 잠깐만 하고 가봅시다. 사람들 뒤에 다 있어요. 여기 제 말고 한 6명 정도 있는데요. 저 미끄럼 몸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책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물에서 나오니까 춥다. 물 엄청 미끈한데? 물 엄청 좋아요. 조용하고 저기 뒤에 친구들 자리가 한 개 안 남았는데 뒤에 친구들 전부 다 제가 수영하는 건 쳐다도 안 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 여기서 뭐 바이스코? 네. 아저씨 꺼내줄 거야. 이스 원? 오케이. 땡큐. 물소다 물소다. 뭐 하면 무조건 돈 달라 그러거든. 하면 안 돼. 그래서 타보라 그러거든. 나. 여기 또 주차비 내고 하는 게 여기다 주차를 안 하고 이제 뒤에다가 하잖아요. 그럼 또 자전거 무조건 태꼬지 않나요? 옛날부터 얘기했어. 사람 많아. 가랑비치보다 더 좋은데? 가 다낭보다 더 좋아요 이거. 요거 배예요 배. 근교에서 여기서 나가서 물고기 잡는 배입니다. 코팅이 돼 있어서 물이 안 들어와요. 이거 고기 잡는 배입니다. 오 사람 진짜 많은데. 내 옛날에 왔을 때 텅텅 비었었네. 오, 또 사람 보소. 오, 또 사람 보소. 바다는 우리나라 통해서. 확실히 다낭보단 호이안이 더 좋아.
다낭보다 훨 좋아. 바닷가도 그렇고 밤에도 다낭이 더 이쁘고 아 다낭보다 호연이 있고 다낭보다 호연 여기가 훨씬 더 좋아. 그래서 아까 누가 한 분이 그러셨잖아요. 다낭에 1박하고 호연 2박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이게 그게 낫다고. 좋아, 물 깨끗해요. 여러분, 물 깨끗하. 그치, 좋아, 봐봐. 많이 깨끗할 거예요. 물이, 아, 내, 예전에 왔을 때 12월 달이었고, 그전에도 12월 달이고, 이랬거든. 그보다 확실히 여름이 좋네. 7월 달 좋을 것 같아요. 비만 안 오면. 7월 달 오신다고. 비치가 훨씬 좋다, 이제. 다낭 비치보다. 비치도 길고, 크고, 여기. 좋아, 좋아. 어, 이 빛이 좋아. 이제 여러분들 호이안 구시가지로 가볼까요?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 저쪽 입구에다가 주차했고요. 자전거는 주차했고, 구시가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된 곳이죠. 네, 여기 구시가지 안이 루앙프라 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것처럼. 티켓 부스 지나왔거든요. 티켓을 사라고 하는데 뭐 안 사셔도 돼요. 네,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골목이 많아서요. 다른 옆에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당 사람이 더 많아졌구나 그때보다도. 여러분 다리휠가 잘 되거든요. 다리휠은 그때도 잘 됐어요. 네. 저쪽에 아까 있었던 자리가 버퍼존인데 버퍼존이 많이 있어요. 오, 사람 많아. 그때는 하기는 그때 제가 왔을 때 언제냐면 여기 다낭 물난리 나고 물이 이만큼 올라왔을 때였어. 그때 기억, 오, 그때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물이 이만큼 올라왔을 때였어. 맞습니다. 다낭 불꽃놀이보다 재밌을 것 같다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 뭐 오늘 구경하고 늘 다낭 가면 되니까 여기 하루만 보면 되잖아. 여기는 뭐 하루만 보면 돼서 여기 저 2박 하려고 그랬었거든. 2박 하려고 그랬는데 뭐 예, 1박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지면 좀 더 이쁘거든요. 여기 등이, 여기 등이 있어서 등이 또 이뻐요. 여기 등가게로 가볼 건데 몇 바퀴 돌 건데 좋습니다. 예, 저번에 제 방송 시청자분도 부모님하고 모시고 오셨다고 하신 분 계셨습니다. 예전에 그분도 굉장히 좋았다고 만족한다고 하셨고 부모님하고 같이 놀러 오기 좋아요. 그러니까 비치도 있고요. 예, 비치도 있고 저녁에 이렇게 밤에 정말 더 이쁘거든요. 등이 많아서 등이 확 펴져가지고 진짜 이쁜데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네. 우리나라에서 직항도 있잖아요. 다낭에 직항도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아서 좋죠. 아, 여성분 사진 찍네요. 오, 뭐 방송국에 어디 그 촬영 나왔나봐. 아줌마한테 돈, 아줌마한테 돈 주고 찍고. 오. 무슨 TV에서 찍는가 보다. 여러분, 이쁜가요?
아, 와인 홀더? 예. 이런 거 이쁜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저씨가 부르는 게 6,000원이라고 했어요, 하나에. 그러니까 와인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1 Okay, okay, I come back. How about now? You go, boy. Cross fiber have eight inside, or an inside, three inside, have eight inside together and make this one. Very good. Can you try one? Oh, no. Sorry. 저 가리비 짱 맛이라고? 가리비가 맛있다고요? 진짜? 가리비 하나 먹어볼까? 가리비 얼마지? 이수원? How much? 10,000원. 아? 10,000동. 10,000동? 예. 만동. 오케이. 투. 500원이래요, 하나에. 10,000동. 만동, 하나 만동이다. 하나 만동이면 500원. 두 개 달라. 한국 분도 엄청 많이 와요. 와, 진짜 홍대 뭐. 오. 아야, 그래도 괜찮다. 어? 이래 두 개에서 1,000원인데 괜찮은데? 두 개에서 1,000원이에요. 잠깐만 앉아봐. 이거를 그러니까 꾸룩 마시듯이 그렇게 해야 돼. 이거를 통째로 이제 들어가지고 찍어가지고 가리면 뽑아먹는 게 아니고 입으로 확 밀어내야 되는 거 같아. 딱 맞죠? 어. 꾸룩 마시듯이. 맛있네, 저쪽에서만 불판다. 저쪽에서 펴. 안에 뭐 딴 거 없어요. 안에. 저 베니지 브릿지입니다, 저는. 일본 다리. 여기 뭐, covered bridge of bridge or Japanese bridge. 과연 한국의 관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호연이 아마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 한국인일걸요. 낮에 보시면은 인력거 한 60대 막 이렇게 막 인력거 아까 자전거 있잖아요. 60대가 일자로 쫙 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거 60대 정도 계속 끝도 없이 막 계속 옵니다. 다 패키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이뻐. 여기가 예, 가장 이쁜 포토존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여기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근데 여기 진짜 이거는 지금 세 번째 왔는데 여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성분들 여기 사진 찍으러 오시면 굉장히 좋아합니다.